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안녕하세요. 자, 저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첫 번째 과목이죠. 식물병리학. 오늘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병리학이 무엇이냐? 병자에다 리자가 다스릴 리자죠. 즉 식물병을 다스리는 학문이다 해서 식물병리학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에 발생하는 병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왜 발생했는지 또한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 감염원의 어떤 생리나 생태는 무엇 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학문이 바로 이 병리학인 것이죠. 그래서 자 식물병리학 중에 저희 첫 번째 식물병의 원인 제1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이렇게 전자칠판에 이 내용들을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요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정리하지 않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정리하지 않은 것 중에 제가 이제 교재를 보면서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교재를 보면서 이것은 알아두세요 라는 것들은 체크를 해두시고 제가 이제 전자칠판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해올 때 색깔 있는 것들이 있어요. 초록색이 있고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한 것들이 있어요. 줄치는 것도 있고 또는 그 글씨 전체를 색깔을 입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떻다? 중요한 것들이다. 시험에 기출이 많이 되었던 문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파란색하고 초록색 중에 저는 이제 초록색에 더 중요도를 많이 두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색깔로 된 것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암기를 해두시고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 식물병의 원인에서 저희 1번 그 작은 1번이죠 식물병리 일반에서 식물병 일반 있죠. 자 식물병 일반은 정리하지 않고 저 교재를 보시면 그냥 식물병의 내용들이죠. 식물병 식물에 일어나는 질병들을 식물병이라고 하겠죠. 그러므로서 어떤 생리 기능의 이상을 가져온다던가 형태의 변형을 가져온다던가 라는 것들을 가져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식물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이 식물병리학의 역사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이 중에 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이 식물병리학의 역사에서 역사적 피해가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저희 이 식물병리학이라는 이 병리 학문의 어떤 시초가 된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감자 역병이었어요. 아일랜드의 1800년대에 굉장히 감자 역병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아일랜드에서는 빵도 먹지만 감자도 주식의 일부였기 때문에 감자가 흉년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한 기근을 가져왔죠. 그래서 심지어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150만 명이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것들을 발생을 시킨 바로 그 병이 바로 감자 역병이에요. 그래서 이 감자 역병이 조사하다 보니 균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밝혀내는 것이 시초가 되어서 이 병리학이라는 것이 발단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피해 뭐 감자 역병, 벽계 시무늬병, 커피 녹병, 수박 덩굴 쪼김병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식물 병리학의 발달에 여러분들이 유명하신 어떤 식물학자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보시면 드베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드베리 같은 경우는 깐부기병, 감자역병, 맹류줄기녹병 등 굉장히 많은 병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식물병리학, 즉 식물병원학의 개조다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거, 그건 제가 정리하지 않았죠. 그래서 드베리가 그냥 굉장히 뭐 식물병리학 쪽에서는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쿤이라고 있죠. 그 도거죠, 도거 여러분. 쿤이라는 것은 이분도 뭐 이런 식물 치병학의 개조다 뭐 이 정도. 그리고 그 밑에 그 오른쪽 이제 가시면 하르티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저희 식물
식물 보호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주지 않죠. 이 부분은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여러분 한자로 수병학이라고 되어 있죠. 수병학을 저술을 했어요. 근데 수병학이라는 건 주로 이제 수목에 식물병 내에서도 주로 수목에 관련된 수목병을 그 연구를 하신 분이 하르티그였죠. 그래서 산림 기사 산업 기사는 이분이 많이 거론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미아르데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게 프랑스 식물학자에서 발음을 미아르데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분도 이제 포도나무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균에 의해서 포도나무가 굉장히 이제 많은 피해를 봐서 어쩌다가 이제 황상동액과 그 석회를 섞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한번 뿌렸더니 굉장히 많은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냐? 바로 보르도액이라는 보호살균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보르도액도 우리 뒤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많이 나오죠. 보르도액 하면 딱 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보호살균제이다.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 균으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서 뿌려주는 그 액제이다라는 거. 그래서 보르도액을 만들었다 정도? 누가? 미아르데가 정도. 이제 그 밑에 이제 버릴이라는 사람이 있죠. 버릴이라고도 부르는 이분이 이제 문제에 우리에는 종종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버릴이라는 분은 세균이라는 것이 꼭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 식물에도 어떠한 병을 일으키는구나라고 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버릴이다. 그래서 버릴은 종종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과화성병이라는 것을 알아내서 그것이 바로 세균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 어휘로 문제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요 어휘는 적어져 있지 않으니까 같이 적어놓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시죠. 근데 그거 한번 여러분께서 쭉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 병의 성립에서 병의 원인. 첫 번째 병원과 병원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 무엇이고 병원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 한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좀 한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보통 이러한 한 학문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 한자를 보면 그 뜻을 대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90% 이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도 잘 알아두고 다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병원, 병의 원인이에요.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 즉 병원인 거죠. 그래서 병원에는 이제 병원체, 보통 병원을 병원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병을 일으키는 어떤 생물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뭉뚱그려 병원체라고 하고 그 병원체 중에서도 특히 균인 종류, 세균이라든지 진균이라든지 균인 종류, 균으로 끝나는 것은 특히 그냥 병원균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이렇다라는 것. 자, 병원성은 무엇이냐? 병을 누가 병원체가 기주식물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성,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병원성이다라고 한다라는 것. 우리는 이 정의들이 문제가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줄만 쳐놨죠. 정의들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예제에 섞여 나온다던가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다른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병의 요인, 두 번째, 이 네모의 병의 요인, 병의 요인에는 그럼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병의 요인은 주된 요인인 주인과 부가적 요인인 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주인과 유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병에 직접적으로 관계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주인, 주된 요인이다 해서 주인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병원체에 감염이 되면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병원체라든지 병원균이라든지. 그렇죠? 자, 유인, 부가적인 어떤 요인이 된다라고 했죠. 이 주인을 도와서 발병을 더욱더 촉진시킬 수 있는 것들, 뭐 기상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다든지 또는 환경 조건이 또는 토양 조건이 굉장히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바로 뭐예요? 유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거 이제 그 교재에 나왔죠. 고구마 물음병이라는 게 나왔어요. 고구마 물음병은 상처가 나야지 상처 부위로 병원체가 들어가서 그럼으로써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면 닭이 먼저나 병아리가 먼저냐 이거죠. 어떤 걸 주인이고 어떤 걸 유인으로 할 것이냐. 그렇죠? 상처냐 아니면 병원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고구마 물음병 같은 경우 구분이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봤어요. 과연 그 질소질 비료를 여러분 비료 중에 저희는 이제 비료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만
계속 자세히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비료 중에 이제 질소질 비료가 있어요. 질소질 같은 경우는 식물을 어떻게 하냐면 식물을 영양생장을 하게 만듭니다. 영양생장을 하게 만들어서 좀 더 키가 크려고 하고 좀 더 영양생장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생장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질소질 비료를 너무 과잉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우짜라고요. 늦자라게 돼요. 자, 우짜라면 어떻게 돼요? 뭐 식물 각종 식물이 우짜라면 어떻게 돼요? 가늘어져요. 줄기가 가늘어져요. 그렇죠? 줄기가 가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자, 그럼 뭘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외부 요인으로부터 상처를 받기가 쉬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연약해지기 쉽겠죠. 또한 늦자라요. 자, 늦자란다는 것은 늦게까지 자란다는 계속 생장을 해요. 그러면 자 겨울이 오고 있는데 늦게까지 계속 자라버리면 안 그래도 연약한데 뭘 받을 수가 있어요? 동해 등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긴 거죠. 그래서 질소질 비료를 과잉하면 식물에는 여러 가지 식물병을 발생시키지 굉장히 좋은 어떠한 그 식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과잉을 했다라는 것은 얘는 뭐예요? 바로 유인이 되는 거다라는 거. 식물체, 병원체들이 또는 병원균이 그 식물에 들어와서 그 식물에 그 감염을 하고 병을 퍼뜨리기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인이 된다라는 얘긴 거죠. 특히 이제 질소질 비료를 가용하면 대표적으로 벼 도열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걸립니다. 그래서 벼 도열병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가서 저희가 이제 식물병 하나하나에 대해 배우고 그 전에 식물병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앞에서 배울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식물병들의 이제 배가 방금 말씀드렸던 식물병, 뭐 벼 도열병과 같은 식물병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게 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름을 계속 숙지하고 이름을 계속 봐두세요. 그러면 다음에 갔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직접적인 그 식물병 하나하나를 배울 때. 자, 그렇다라는 거.